기자님, 이번 추석에 집에 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편의점 지민은 나 혼자 추석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추석이 다가왔지만 공부, 취업 준비, 그리고 출근 일정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여러분들, 혼자서도 추석 분위기 제대로 낼 수 있는 소간단 명절 음식 제가 알려드릴게요. 추석하면 뭐니뭐니 해도 송편이죠. 깨를 부숴줄게요. 뭐 절구에 빻으면 좋겠지만 부숴줍니다. 아유, 고소한 냄새. 설탕을 넣어도 되고 올리고당을 넣어도 되고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요. 뭐 어때, 혼자 먹을 건데. 미니 송편. 근데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만들어? 뭐 소를 꼭 떡 안에만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깨 송편 볶기. 고소한 냄새 엄청 나요. 엄청 고소해요. 그리고 달아. 아무래도 깨랑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송편이라고 하기엔 참기름 있으면 꽂아보세요. 이거 솔직히 참기름 감추죠. 내가 집에 깨가 많다 혹은 떡이 있다 도전하십시오. 혹시 깨랑 싸우면 안 되는 이유 아세요? 깨는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명절 하면 산적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대충 뭐 산적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 나는 애들로 사왔습니다. 꼬치를 사왔어야 됐는데 빨대에 한번 해봅시다. 무기, 쌀, 그럴듯해. 명절 같아 완전. 거의 할머니 집이야 여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냄새는 약간 햇냄새랑 게살냄새랑 단무지 냄새? 이? 생선? 채소? 삼합이 좋네. 이거 진짜 해먹을 만하다. 꼭 세 개를 한 입에 드시게. 기념 보름달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빵집에서 생크림을 사올까 하다가 편의점에서 그냥 그린 요거트 사왔거든요. 크림처럼 잘 발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도전. 닫아주고. 오, 그럴듯해. 청포도를 반 잘라서. 편의점에 과일을 진짜 다양하게 팔더라고요. 막 자두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원하는 과일로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명절인데 과일 먹어야지. 청포도 그릭 보름달 케이크 잘라보면 그럴듯하죠? 제 뒤에 붙어있는 것도 보름달이에요. 오히려 크림이었으면 느끼했을 것 같은데 요거트잖아요. 너무 적어요. 딸기 크림인 것 같아요. 근데 양도 혼자 딱 간단히 먹기 좋거든요. 요거트니까 크림보다 잘 덜지지 않을까? 만약 언젠가 청포도 그릭 케이크가 유행한다면 시초는 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보름달 케이크 먹으면서 소원 빌려고요. 같이 먹을 음료도 만들어 볼게요. 누가 봐도 단호박 식혜 만드는 재료. 근데 식혜에 호박죽 한 숟가락 들어가거든요. 그냥 돌려 드시면 됩니다. 식혜를 그 위에 부어줍니다. 후원하게 얼음도 조금 넣어주면 단호박 식혜 완성.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단호박을 안 좋아하거든요. 단호박죽도 안 먹어요 원래. 근데 이거 맛있어? 그냥 식혜보다 훨씬 달달한 느낌? 아니 카페에서 막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초딩인 맛도 먹어. 7살 사촌동생 갖다 줘도 먹을 것 같아. 혼자 먹어도 맛있으면 장땡이죠. 맛있는 송편도 달달한 식혜도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함께 명절 분위기 내보자고요. 그럼 안녕.